제200일에 영등포 구의회 1차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15일에 열린 제201회 1차 정례회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과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등에 대한 조례안 등 17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은 기존 예산액의 6.6% 증가한 5,180억 6천만 원으로 그 가운데 경로당 매입과 보수 관련 32억 3천만 원과 보육교 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 20억 2천만 원등 대부분이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시정 연설에 나선 조기령 구청장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불안, 실업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아동, 청소년, 어르신, 구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을 기울이고 도시 환경 정비와 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영등포의 성장판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제201회 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2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